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르다프리킹입니다. 가을은 가을인데 제법 따뜻한 가을. 아직 조금 더운 가을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확실히 가을 하늘이 맞으니까 한낮만 피해서는 볕을 쬐기가 좋고 또 구름도 둥실둥실 예쁘게 떠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가을날에 걷기 좋은 대기꽃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 며칠 있으면 이곳에서 가까운 평창 봉평 메밀꽃밭에 새하얀 가을 첫눈이 내릴 텐데요. 그 시기점에서 같이 한번 걸어보시면 상당히 좋은 트레킹코스 하루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영동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지금은 교통으로는 거의 쓸모가 없는 관광 목적으로 많이들 찾고 있는 대관령을 중심으로 대관령 숲길이 국가 지정 숲길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관령 숲길은 크게 순환 숲길 4개 구간하고 개별 숲길 5개 구간으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걸어보면서 소개해드릴 구간은 대관령 숲길 중에 금강소나무 숲길 6.5km 3시간 정도 잡으면 되고 또 끝나고 50분 정도 이동하면 9월 초에 새하얀 눈꽃을 볼 수 있는 봉평 메밀꽃밭까지 하루 일정으로 들어보면 적당한 트레킹과 가을날의 시간 여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없이 여유로운 가을날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들머리 날머리는 이곳 삼포암 폭포 주차장 얼리 안내센터 주차장에서 한 바퀴 도는 형태의 원점 산행 코스가 되겠습니다. 어울리 안내센터 주차장에 있는 안내도를 담아보고 있습니다. 안내센터 주차장에서 삼포암 폭포까지는 10분에서 15분, 삼포암 폭포에서 금강송정, 야세아단지, 대통령 쉼터, 풍욕대에서 노르목이 고개를 통해 솔고개 입구로 내려선 다음에 출발점인 어울리 안내센터 주차장까지 6.5km 3시간 정도 잡으면 유익하게 트레킹 코스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 어울리 안내센터 주차장에서 위쪽의 작은 주차장까지는 대형차는 들어올 수 없고 승용차는 20여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래 큰 주차장에서 위쪽의 작은 주차장까지는 5분에서 10분 정도, 어울리 안내센터 아래쪽 주차장에서는 10분, 위쪽의 작은 주차장에서는 100m 정도 진행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짙은 숲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가 울진이나 공항 여러 군데의 금강소나무 숲길을 걸어봤는데요. 뭐 이게 어디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소나무 숲길은 어디든지 굉장히 이렇게 상쾌함을 느끼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여기 대관령 숲길의 소나무는 100년 전쯤에 씨앗을 바로 뿌리는 직파 조림 방법으로 조성된 숲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인공 숲으로 보는 것을 맞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빼곡히 솟아 있습니다. 그늘도 상당히 높은 곳에서 시원하게 하늘을 가려주고 있습니다. 숲길로 들어서서 얼마지 않아 만나게 되는 등로에서 왼쪽으로 10m 아래쪽에 있는 가마소 폭포를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아직 더운 9월이라 그런지 가마소 폭포가 더욱 시원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가마솥 폭포 위쪽으로 등동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포암 폭포 위쪽으로 물놀이 하기 좋은 계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포암 폭포 100m 위쪽의 짧은 데크길이 끝나고 차도를 잠시 건너 오늘 코스 중에 가장 가파른 오름길이 10분 정도 이어지겠습니다. 역시 대관령 숲길의 최대 장점은 쭉쭉 뻗은 소나무 덕분에 아주 높은 곳에서부터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잘 다듬어진 등무 상태, 6.5km 체적에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가 되겠습니다. 야영장 내려가는 삼거리에서 도둑재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멀리 안내센터 5분 위쪽의 작은 소형 주차장에서 1시간 20, 30분 만에 아주 여유있게 대통령 쉼터와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대통령 쉼터 전망대에서 시멀리 바로 앞쪽의 동해바다를 담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쉼터 전망대에서 잠시 전망과 휴식을 취하고 다시 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소나무 숲길은 단은 큰데 우리나라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소나무가 빽빽히 자라고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통령 쉼터 100m 아래쪽에 있는 풍력대에 잠시 들러 다시 한번 소나무 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풍욕대 중심에 자리한 거대한 대왕 소나무를 담아보고 있습니다. 강릉시 성산면의 얼릴대에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2년부터 1928년까지 소나무 씨앗을 뿌리는 집화조림 방법으로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지금은 총 400헥타르 12만 평 가까운 산에 14만 그루 정도의 소나무가 100년 가까이 이 자리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들의 평균 높이는 20m, 평균 둘레 1.2m 정도로 다른 곳에 비해 전체적으로 소나무가 건실하다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21세기를 위해 꼭 보존해야 될 가치 있는 숲으로 지정돼서 문화재 보건용 목재 생산림으로 지정돼서 앞으로 크게 훼손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20m의 소나무 아래로는 상당히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 6.5km가 잘 조성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멀리 오랜만에 대관령 소나무 숲길을 걸었는데요. 대관령 소나무 숲길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소나무들이 자라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짧지만 귀한 곳 소개해드렸고 조금 이따 9월 초에 봉평 메밀꽃 축제가 한창일 때 같이 연계해서 한번 들러보시면 아주 알찬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어헐리 안내센터에서 오늘 트레킹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감사합니다.